안녕하세요. 주갈성의 유형옥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가장 자연스럽고 쉽게 오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오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대답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내 중심으로 모든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중심으로 모든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차분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성경을 읽고 싶으신가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아니면 삶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주님의 평화를 느끼고 싶을 때 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느끼고 싶을 때늘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읽고 계신가요? 아니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무언의 부담감 때문에 읽고 계신가요? 성도의 기본은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서 혹시 성경을 읽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보시면서 무엇이 내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지 혹시 느껴지세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역할은 무엇인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그 와중에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죄들을 다 드러내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과 좀 거리가 있죠. 히브리서 말씀의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바울은 또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원래 신약 시대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이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죠. 바울이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 율법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고 또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요. 성경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 죄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신 달리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저 아래 있는 자가 자라 하였습니다. 놀라운 건 여기 하나 더 뭐가 있어요. 이게 복음의 비밀인데 사실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 앞에 성도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로 성도가 성경을 통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것이 정상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원래 삶 속에 바라던 내 마음의 위로와 행복감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 복음을 깨달으면 아무 말도 할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해서 눈물로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우리가 주님한테 뭘 달라고 또 하려는 것은 이건 뭘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처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미 죄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까지 만들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깨달은 성도는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로와 평안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영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듯이 이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깨달은 성도는 눈앞의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경 안정제나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는 통증 완화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날마다 보게 해주고 이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하셨는지 말하고 있는 아주 가슴이 절절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람 중심으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쉽게 오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모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놓치면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던 분들은요,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송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갈성 많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